네, 안녕하십니까. 판타지 컨셉아트웍 시간의 김성은입니다. 자, 벌써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중급 과정 이제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자, 그 앞전에 이제 남자 캐릭터 코스튬까지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갑옷으로 넘어갑니다. 자, 갑옷을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계속 갑옷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갑옷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이론적인 거를 덧붙여서 설명한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적인 이제 멋진 갑옷 작업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 보통 그 중세 시대 때 갑옷 한마디로 적한테서, 그쵸? 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갑옷을 이제 자신의 몸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그쵸?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이란 장비를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그 선생님하고 그 작업할 거는 이제 갑옷도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가죽으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그다음에 이제 금속 요렇게 이제 그 갑옷으로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이번에 다룰 게 여기 있는 그 금속으로 된 갑옷을 가지고 디자인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이제 몸통에 이렇게 감고 만든다든지 또 방패라든지 또 가죽도 마찬가지 두껍게 몇 겹으로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가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게 혼합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근데 보통 그 갑옷 하면 어떤 금속 종류를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속 갑옷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무늬 불여일견, 백견의 불여일행 금속 갑옷에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 갑옷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서 이제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려줘야죠. 이제 머리통, 이제 투구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약간 SD풍으로 해서 설명하기 쉽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디 부분이 있겠죠? 바디를 감싸는 부분. 이게 왜 치마 부분인지, 치마처럼 생겼는지 이것도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는 사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철갑으로 된 것을 입고 있죠. 그래서 자, 기초 그림 그릴 때를 조금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 안에는 지금 바디가 들어 있잖아요. 이제 바디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관절 부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절 부분이란 거는 요목 부분, 그쵸? 관절. 이 디자인할 때꼭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그 갑옷 들어가기 전에 그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관절이 되겠죠. 또 여기도 관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 가락 부분 또 여기도 여기 이제 반대쪽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 요 부분도 이제 관절이겠죠. 관절. 그리고 여기 허리통도 관절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손목 이 부분도 관절. 물론 손가락 하나하나 요것도 이제 다 관절에 속하겠죠. 그리고 다리 요 부분도 당연히 관절이겠죠. 발목 부분도 관절이겠죠. 자,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는 알겠죠. 관절 부분은 사실 가장 취약하지만 또 여기를 다 붙여놓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겠죠. 붙여놓으면 동상처럼 돼버리겠죠. 그래서 요 관절 부분의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지 또 갑옷의 원리를 알아야지 제대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그 먼저 헤드 투구 부분부터 몇 가지 유형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말 그대로 머리 보호를 위해서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투구가 세 가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렇게 반측면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옆쪽 원리로 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이제 액세서리처럼 중앙에 아마 이거 TV에서 또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본 스타일의 그 투구의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쪽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얼굴 부분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다른 투구에 비해서 이제 시야각이 넓다고 그러죠. 시야각.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각이 넓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얼굴이 페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시야가 넓습니다. 장점. 시야가 넓다. 반대로 치면은 얼굴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다칠 수가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러니까 그 이 투구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다치고 싶고 다치면 이제 크게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는 그 갑옷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복제해서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에다가 앞쪽에 코 부분, 이제 코 부분을 또 300이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봤던 형태죠. 이렇게 화살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투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쪽 부분을 조금 더 얼굴의 옆부분을 좀 더 이제 가리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좀 더 이제 변형된 이런 형태로 예 변형을 해서 그래서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가리 많은 부분을 이제 보여 그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눈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예, 둥근 것보다는 가글려서 눈두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릴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좀 더 개량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계급에 따라서 또 진군용이냐 또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윗부분에 뭐 털을 이렇게 해서 이제 털을 이렇게 달기도 하고 영화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예, 나오는 형태죠. 이렇게 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많이 범용적으로 예, 활용되는 이제 투구입니다. 귀 쪽은 이제 투구를 쓰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옆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뚫어놨죠. 이제 안 뚫려 있는 것도 이제 있지만 이렇게 보통 연결이 돼서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게 그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픈된 상태의 그 투구의 형태고요. 근데 이제 이것에다가 좀 더 이제 그 보호를 하고 전투를 할 때 얼굴을 좀 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온 갑오 그 투구의 형태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갑옷을 할 때 기본적인 목적에 따라서 디자인도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디자인을 만들려면 지금 선생님의 수업 부분을 예,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부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약간 좁지만 그 다음에 반쯤 다목적용인데요. 얼굴을 가렸다가 또 오픈했다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형이 좀 됐어요.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요 앞부분의 요 부분들이 뒤쪽으로 이제 약간 밀려나고요. 뒤쪽으로 밀려났던 거는 이제 장신구도 되지만 이게 공격을 할 때 앞으로 머리를 숙인 자인지 부딪힐 때 공격의 어떤 그 목적으로도 쓰였죠. 이게 뒤쪽으로 좀 가고요. 그리고 구겨진 것보다 이게 좀 서 있는 형태 서 있고 그러니까 전두골 쪽에서 중간으로 좀 형태가 이렇게 뒤로 좀 후퇴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로 좀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
거기다가 요 디자인도 예, 꽤 많이 그 투구를 그릴 때 쓰는 건데, 요렇게 돼서 이 앞쪽 부분을 요렇게 가리는 형태죠. 요렇게 돼서 요 형태도 아마 많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 형태죠. 예. 특히 이 갑옷을 할 때는 관절 부분의 표현을 어색하게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데요. 말 그대로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루면서 할 건데요. 여튼 이렇게 가려놓고 그냥 가리면은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로 또는 가로로 틈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런 형태죠. 아마 이거 디자인 보면 아 많이 봤지 요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예 많이 봤죠. 요렇게 돼서 요 끝부분은 사실 또 그 물론 디자인 따라 조금씩 다르긴 있지만 요렇게 홈이 사실 약간 파여 있어요. 이 파여 있는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눈치 빠른 학생은 금방 일을 하겠지, 하였겠지만, 이게 이렇게만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굴을 이제 보여서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 걸리적거리죠. 계속 차고 있으면. 그래서 얘가 이게 뒤로 넘어가면, 이게 그냥 있으면은 말 위에 있을 때 이게 흔들림 때문에 계속 앞으로 넘어오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 와서 이제 딸까닥하고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가 뒤로 이제 오픈이 되는 형태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그 갑옷에 이 부분이 위로 그렇죠? 위로 이렇게 열려서 평소에는 얼굴을 보여서 하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갈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예. 얼굴을 보호할 수 있게 거의 이제 턱 밑까지 예. 입 코 부분, 입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서 이제 전투를 하는 형태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요 부분이 그 여기 있죠. 요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딸까닥하고 이렇게 딱 꽉 끼면 아무래도 그 흔들릴 때 이게 덜 덜렁거리겠죠. 그래서 헐거워지지 않게 껴있는 목적을 이렇게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투구가 보통 기본적인 요 단계에서 이제 요렇게 조금 더 가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가리는 형태가 요렇게 되고요. 자 페이퍼를 좀 늘리겠습니다. 옆으로 요 정도가 될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늘려야 되겠네요. 자 근데 그 투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형 반 오픈형인데 아예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이제 통째로 가린다고 그러죠. 통째로 가리고 그
다음에 헬멧 그 아예 통으로 이제 그 벗어야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의외로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형태는 아예 여기가 이제 다 가리는 거죠. 가려서 자 얘를 좀 변형을 그냥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해서 요런 형태로 자 이거는 위로 벗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앞부분이 보통 이렇게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머리에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요 디자인도 적지 않게 이제 많이 그 본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 자체가 아예 통으로 예.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용하는 것이 명암까지 예. 넣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물론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참조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옛날 그 갑옷 투구하면 정말로 많은 이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굴 전체를 아예 감싸고 대신 이거는 오픈을 할 수가 없죠. 완전 투구를 다 벗기 전까지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돼서 아예 쓰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방어를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빨리 이제 식별을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생각보다 많이 좀 그 좁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투구와 이제 요투구로 전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장의 어떤 특별한 경우, 특히 어느 때 쓰냐면 그 말을 타고 말 안장에 앉아서 큰 창을 가지고 공격하는 형태의 그 군사들은 이제 보통 요런 형태의 것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자, 이건 지금 베이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군대의 어느 소속이냐 따라서 문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멋스러운 그 갑옷의 변형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변형된 디자인들은 선생님이 좀 이따 그 선을 좀 보여 예,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시간 조절을 해서 예, 그렇게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관절 부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면 갑옷은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원화를 컨셉을 디자인해서 만약에 이게 3D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할 경우가 아니라 모델로 넘겨줄 경우에는 이런 관절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네,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죠. 또 그 남학생들은 로봇 장난감들을 많이 그 다뤄봤기 때문에 관절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그 빠를 겁니다.
홈이 이렇게 이제 패여 있고요. 그렇죠? 홈이 패여 있는 게 있고 여기에서 이게 옆으 그 완전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둥근 원에 명암을 좀 넣는 다음에 둥근 원에 이 부분이 여기고 여기서는 이제 패여진 부분이 아니겠죠. 이제 여기서 요렇게 금속이 요 사이에 요렇게 끼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안쪽 내부를 설명을 한다면은 반측면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요 부분입니다. 꺾여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고 당연히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겠죠. 나사가 박힐 것이고 그리고 얘가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되겠죠. 다만 여기의 높이하고 여기의 높이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만 홈이 파여 있고 보통 여기까지는 홈이 파여 있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밑에까지 홈이 파여 있으면 얘가 물론 그 여기에 튀어나온 것 때문에 걸리겠지만 이게 필요 없이 밑에까지 다 내려가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딱 원하는 각도만큼만 얘가 딱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딱 걸리니까. 그래서 이 관절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앞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열린 거죠. 자, 그래서 그 갑옷의 투구는 보통 일반적으로 완전 오픈형, 중간 가림형, 완전 가림형 요렇게 그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갑옷의 투구 말고 이 바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고 관절 부분은 어떻게 된지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